자, 이 그림은 밤의 황제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자의 대물과 거기 왕을.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밤의 황제라는 뜻이 꼭 이렇게 밤에 만 뭐 정력이 세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남자의 생식기가 이렇게 권력이나 왕좌를 상징한다는 거. 또한 여자들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생식기를 성기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마음이 있어요. 뭔가 뺏긴 마음이, 남자를 보면 뭔가 뺏긴 마음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여자도 생식기가 없는 게 아니야. 똑같이 남자처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밖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나는 비정상, 박탈감, 장애인이란 마음, 열등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야. 많이 보시고, 이게 내 거다. 그래서 나도 왕권을 이렇게 찾아오겠다 하면 숨어있는 내 그 생식기, 이런 생식기를 인정할 수 있게 되죠. 무의식의 작용을, 제 그림은 다 무의식의 충격과 작용을 주죠. 무의식에서 이렇게 요거를 치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내 거야 이렇게 인정만 하면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생식기 자체를 수치스럽고 터무시하면서 인정 안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성을 통해서 인정하라고, 생식기를 통해서 성 수치심을 인정하고 그걸 정화하고 치유하는 의미에서 그렸어요. 그래서 많은 아가들 박탈감을 느끼고 빼앗긴 마음을 느끼는 여자 아가들과 남자 아가들은 자신이 없고 이런 아가들 보시면 좋습니다.